경주에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만 65세 미만 종사자에게 접종할 코로나19 백신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으로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 군부와 관련된 기업 명단에 포스코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시에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만 65세 미만 종사자에게 접종할 코로나19 백신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접종 전 과정에 대해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트럭이 포항시 북구보건소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차량에서 꺼낸 백신 상자는 군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보건소 안 냉장고로 안전하게 옮겨집니다. 물류센터 업무 지연으로 당초 예정보다 2시간가량 늦게 도착했지만 백신 상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포항시는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원자와 종사자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백신이 포항에 도착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민들의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신 관리부터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차 백신 접종은 26일부터 다음 달까지, 2차 접종은 오는 4월과 5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포항시는 이미 유관기관과 두 차례 접종 모의 훈련을 실시했으며 시민 70% 이상의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접종에 사용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포항 남북구 보건소를 포함한 31개 의료기관에 차례대로 배송될 예정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종 전 과정을 점검하는 등 사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1차 배송에 이어 2차 백신 배송은 오는 28일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에도 600명 접종 분량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군과 경찰의 호위 속에 경주시 보건소에 입고된 백신은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내일 오전 9시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접종이 이뤄집니다. 나머지 요양병원 종사자 물량은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착하며 일반 병원 의료 종사자들은 3월 3일부터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휴가 복귀 전 검사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포항 해병대 간부와 관련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는 간부 A씨의 부대원 150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일 A씨가 이용한 고속버스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최근 미얀마 국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과 인권 탄압을 자행하면서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 군부와 관련된 기업 명단에 포스코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와 지원으로 지금껏 미얀마 군부가 막강한 정치 경제 권력을 행사해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포스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화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군부가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에 나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 관계 기업과 합작 투자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년기후 긴급행동과 세계시민선언, 녹색당은 지난 1997년부터 포스코가 군부 기업인 미얀마 경제지주사와 합작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독점 기업과 협업하여 얻은 막대한 수익이 미얀마에서 벌어진 집단 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정황을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강판은 미얀마 경제지주사와 합작해 도금 컬러 공장을 양곤에서 24년째 운영 중입니다. 국제 엠네스티도 미얀마 인권 침해에 자금을 대는 주요 기업을 조사했는데 포스코가 포함돼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와 지원은 미얀마 군부의 반민주적이고 반인도주의적인 권력 유지에 이용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포스코가 그런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이제 산업화 역군 약간 이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국영기업에 준하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들의 좀 온상인데다가 포스코 강판은 미얀마에서 자본금 200억 원 규모의 도금 컬러 공장을 포스코 70%, 미얀마 경제지주사 30%의 지분으로 운영 중이며 이는 특정 군부 세력을 돕기 위한 목적의 투자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얀마 군사 쿠데타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고 군부가 구금한 정치인 석방과 국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3분쯤 울진 한울원전 4호기 터빈이 자동 정지했습니다. 한수원은 외부 방사선 누출은 없는 상태이며 원자로는 45% 정도의 출력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터빈이 정지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진행된 환경단체 1인 시위가 포항에서도 열렸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1인 시위를 통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려 계획 중으로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바다의 오염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핵사고의 위험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의 광범위한 방사능 누출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며 포항도 원전 사고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원전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비가 내리면서 한 달 가까이 내려져 있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고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처럼 하늘이 잔뜩 흐린 하루였습니다. 조금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곳이 있는데요. 차츰 울릉도와 독도까지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지 않아서 내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한 달 가까이 내려져 있던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에서 7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9도에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4도, 독도 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7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3m, 남부 해상에서는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이 잦은데요. 일단 내일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다 그치겠고 3일절인 월요일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는 재난 사전 대비와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50억 원을 들여 장양동 다목적 재난구호소를 준공했습니다. 다목적 재난구호소는 평상시 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재난 시 인근 주민이 신속히 대피하는 구호소로 내진 특급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3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및 자체 발전 설비와 급식실, 심리치료실,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재난 대비를 위해 흥해읍에도 다목적 재난구호소를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다음 달 신학기 등교 수업을 앞두고 이번 주까지 학교 안전관리 점검을 마무리합니다. 점검 대상은 기저질환 학생과 교직원 관리, 학급당 1개 이상의 손소독제와 체온계 비치,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보건교사 배치, 학생들에게 지급할 보건용 마스크 비축 여부 등입니다. 오는 2일 신학기부터 경북에서는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와 초등 농산어촌, 특수학교 73%, 중등은 78%, 고등 63%의 학교가 전교생 매일 등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주 소방서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소방시설을 직접 점검해 줍니다.